메타리그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8강의 마지막 경기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8강전 마지막 경기는 기욤 패트리 선수와 박찬문 선수의 대결입니다. 자, 기욤 패트리 세계 최강 그르르르라고 알려진 기욤 패트리 선수가 이제 4강 진출 티켓을 놓고 경기에 나섭니다. 박찬문 선수 역시 신의 저그 플레이업 막강한 실력을 갖춘 선수, 이 두 선수가 경기를 치르게 되겠습니다. 일단 이 두 선수 간략한 프로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네, 기욤 패트리 선수 그르르라는 아이디를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로 통신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이 있는 랜덤 유저고요. 이에 맞서는 박찬문 선수 바늘도둑이라는 아이디를 쓰더라고요. 네. 배틀탑 길드전에서 2위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저그 유저입니다. 네. 자, 기욤 패트리 선수와 박찬문 선수 지금 이제 2조의 상황은 김상훈 선수와 김경훈 선수의 경기에서 김상훈 선수가 승리를 거두면서 4강에 먼저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기욤 선수와 박찬문 선수의 대결에서 승리하는 선수가 4강에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마지막 티켓 한 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조에서 아직 결과 나오지 않았습니다만은. 예. 자, 기욤 패트리 선수와 박찬문 선수의 대결 맵이 어떻게 결정이 됐습니까? 맵이 정글 스토리로 결정됐거든요. 네. 네. 정글 스토리에서 기욤 선수가 꽤 많이 경기를 치른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예, 이제 기욤 선수가 정글 스토리에서 이제 처음에 이제 프로토스를 한번 했다가 저그에게 지고 나더니 아유, 안 되겠다. 그래서 저그로 바꿨단 말이에요. 정글 스토리에서 경기를 할 때는. 예, 그러다가 저그 대 저그에서 이제 곧잘 지고 그러니까 아, 역시 랜덤이 최강이다. 예, 아무리 생각해도 랜덤이 최강이다.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이제 랜덤 플레이어로 이제 바뀌어서 예, 랜덤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박찬문 선수의 저그를 맞이해서 랜덤으로 플레이를 한다래요. 네. 이 경기 관전 포인트 어디에 있을까요? 물론 뭐 티켓 걸려있는 경기니까 두 선수 최선을 다하겠죠? 그렇죠. 그렇고요. 이 맵에 일단은 트여있기 때문에 역시나 그 어떤 이 박찬문 선수의 저글링, 그 저글링이 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박찬문 선수가 저그지 관건은 기욤 패트리 선수가 랜덤으로 경기에 나섰을 때 프로토스 테헤란 저그 중에 어떤 종족이 걸리냐가 또 큰 변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오히려 기욤 패트리 선수 입장에서는 저그가 걸려야 기욤 패트리 선수가 오히려 유리해질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렇군요. 자, 이 두 선수 아무래도 기욤 선수 쪽으로 조금 무게가 쏠리죠? 어떻습니까? 예, 좀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기욤 선수가 정글 스토리에서 분명히 저그 대 저그는 성적이 안 좋습니다. 근데 랜덤을 선택해서 정글 스토리에서 경기를 했을 경우에는 저그가 나와도 이기는 경우가 많았고요. 네. 예, 랜덤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는 기욤 선수 승률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 측면을 봤을 때는 박찬문 선수가 굉장히 지금 부담이 가겠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보면 박찬문 선수는 좀 부담 없이 뭐 상대가 뭐든지 간에 난 즐긴다라는 이런 심정으로 경기를 풀면은 굉장히 침착한 선수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도 얻을 수 있다고 보는데 네. 역시 기욤 선수 쪽으로 조금이라도 무게가 실리겠죠. 네. 예. 그래도 기욤 패트리 선수가 뭐 저 8강에 올라올 때도 그랬습니다만 중요한 경기 꼭 이겨야 되는 경기는 꼭 승리를 하는 선수란 말이죠. 네,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경험, 또 실력, 명성, 인기 모든 면에서 박찬문 선수는 조금씩 뒤지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나 뭐 최선을 다한 경기를 치를 때 그 결과는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겠죠. 자, 기욤 패트리 선수와 박찬문 선수 승리하는 선수는 4강으로 패배하는 선수는 집으로 가게 되겠습니다. 두 선수의 대결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브리첼베 온게임 네스타리그 8강 2조의 마지막 경기입니다. 박찬문 선수와 기욤 패트리 선수의 대결입니다. 승리하는 선수가 4강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자, 박찬문 선수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네,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여유가 있는 모습인데요. 네,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겠죠. 네, 자, 기욤 패트리 선수 승리해야 되는 경기는 꼭 잡는 기욤 패트리 선수입니다. 네, 정신통일하고 있죠. 네. 아,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 네. 자, 두 선수 과연 어떤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4강으로 진출하게 될까요? 두 선수의 대결을 지켜보겠습니다. 자, 박찬문 선수의 진영입니다. 5시 쪽 박찬문 선수의 메인 베이스입니다. 빨강색 저그 박찬문. 기욤 패트리 선수의 종족이
아, 랜덤 저그가 걸렸네요. 저그인데요. 자, 랜덤 저그 기욤 패트리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 원래 저그가 랜덤을 상대할 때 가장 무서워하는 게 상대방이 랜덤 저그죠. 예, 저그가 나올 거를 가장 두려워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뭐냐면은 뭐 상대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예, 뭐 오드론, 뭐 성클러시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들어올 때 사실 저그로서 대책이 없어요. 예, 이런 측면이 있는데. 네. 그런 것도 있고 이 저그 대 저그가 이제 빌드가 상당히 크게 작용하기 때문에 랜덤 저그가 좀 무섭죠. 그러나 오드론 성큰 러쉬를 시도하기에는 기욤 패트리 선수가 덜 엽기적입니다. 자, 예, 지금 선수. 오드론 성큰 러쉬를 하고자 하고 있는 예, 빌드 오더도 아니죠. 네. 이렇게 되면 뭐 기욤은 전형적인 뮤탈리스크 체제로 갈 수가 있겠죠. 완해 처리해서 그 구드론 가스 이후에 스포닝 이후에 그 해처리해서 전형적인 뮤탈리스크 체제로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박찬문 선수의 드론 한 마리가 정찰을 합니다. 상대편 예. 종족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드론을 이용해서도 정찰을 하고 있죠. 아, 지금 박찬문 선수는 상대 종족을 모르는 상태에서 있기 때문에 두 번째 해처리를 먼저 가나요? 자, 기욤 패트리 선수와 박찬문 선수 긴장된 표정입니다. 곧 파악이 되겠네요. 예, 네. 일단은 뭐 금방 파악이 될 것 같아요. 발견했죠. 네. 자, 위치와 종족을 확인합니다. 예, 현재까지 기욤 선수는 저그 대 저그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예, 그런 형태거든요. 사실 이 입구가 넓어서요. 러쉬 거리가 짧은 편은 아니지만은 그 저글링의 효용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근데 지금 박찬문 선수가 이 만약에 뮤탈리스크 싸움을 생각했을 때 가스 채취가 분명히 늦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해처리를 먼저 갔기 때문에 차라리 저글링 스콜지의 빌드를 쓴다면 오히려 더 크게 먹히겠죠. 예, 그런 측면도 있고 물론 기욤 패트리 선수는 상대방에게 저글링에게 밀리는 상태에서도 뮤탈리스크만 띄우고 나면은 그냥 경기를 역전하는 뭐 이런 그 멋있는 모습도 줄곧 보여주는 선수이긴 합니다만 정글 스토리라는 맵에서 저그 대 저그가 있었을 때 저글링으로 결판이 나는 경기가 제법 많았어요. 네. 예, 그런 의미에서 박찬문 선수는 빌드 오더 중에서도 특히나 이제 게스 채취가 늦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면은 지금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글링 만들어졌고요. 레어로 업그레이드 하고 있는 기욤 패트리 선수입니다. 네. 자, 달려가죠. 기욤 패트리 선수의 저글링 먼저 공격해 들어갑니다. 두 번째 처리보다 레어업을 먼저 가네요. 자, 그렇다면 뭔가 좀 고급화된 그런 유닛으로 경기를 풀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도일 텐데요. 지금 완해 처리해서 레어업을 들어가게 되면은요, 뮤탈의 테크는 빠르게 되지만 저글링은 확실히 부족하게 되거든요. 예, 그거는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분명히 기욤 선수가 유리해요. 기욤 패트리 선수 저글링이 왔습니다만은 숫자가 적은데요. 예, 박찬문 네, 그렇죠. 선수는 투해 처리거든요 지금. 저글링 숫자에서는 박찬문 선수 쪽이 유리한데, 자, 그렇다면 박찬문 선수는 초반에 뭔가 좀 결판을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저글링으로서 승부를 봐야 되고 기욤 패트리 선수로서는 뮤탈리스크가 뜨기 전까지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죠. 기욤 네. 선수 지금 스파이어 짓고 있죠. 이 박찬문 선수는 기욤 패트리 선수의 스파이어가 완성되고 나면은 예 힘들거든요.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저글링 보내봅니다. 발업된 저글링 기욤 패트리 선수 진영 쪽으로 달려갑니다. 예, 저 저글링으로 끝장을 보겠다라는 생각보다는 저글링으로 분명하게 뚜렷하게 기욤 패트리 선수에게 타격을 입혀야지 박찬문 선수가 예, 경기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고 승리로 이끌 수가 있습니다. 상큼 콜로니가 필수죠, 기욤 선수. 그렇죠. 예, 그리고 위치도 좋아요. 익스트랙터를 공격합니다. 수비를 하는 기욤 패트리. 아, 지금 기욤 선수는 저글링에 발업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요.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성근 콜로니를 이 가스 그러니까 미네랄 안쪽에 하나 더 건설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예, 위험한데요. 예, 저기가 파괴가 되면요. 아, 깨졌습니다. 자, 박찬문 선수의 저글링 러쉬, 기욤 패트리 선수의 익스트랙터가 깨졌습니다. 예, 기욤 선수가 초반에 빌드 오더를 빨리 올렸다라고 하는 즉 게스를 빨리 캐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이점이 완전히 사라졌죠. 네. 아, 성근 콜로니 하나로는 힘들어요. 지금 저글링 발업이 되지 않거든요. 기욤 패트리 선수 밀립니다. 자, 그러나 성큼 콜로니가 있기 때문에 무난히 막아냅니다. 예, 하지만 박찬문 선수 본진에서
테크트리도 올려나가고 있겠고 저글링 더 생산하겠죠 분명히. 지금 근데 스파이어가 완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기염 선수 아주 유리한데요. 아 그래도 드론이 꽤나 타격을 입었어요. 예, 박찬문 선수도 그리고 지금 뭐 스파이어가 지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저글링에서는 확실히 박찬문 선수가 앞서죠. 아, 나왔습니다. 뮤탈리스트가 나왔다. 깨졌습니다. 자, 성큼 컬러리가 깨져버렸습니다. 지금 저글링 러쉬를 저글링과 뮤탈리스크로 막아냈는데 예, 기염 선수는 지체할 것 없이 뮤탈리스크 날아가야죠. 네. 그런데 지금 박찬문 선수 이 레업 갔기 때문에 소수 지금 예. 뮤탈이 갈 수가 없어요. 지금 저글링 계속 보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저글링을 보내서 기염 패트 선수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박찬문 선수 막아냅니다. 그리고 저정주의 뮤탈은 스콜지에 의해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요. 박찬문 선수는 스콜지로 스콜지 만들고 있겠네요. 스콜지를 만들면서 저글링을 보내서 결판을 내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이 박찬문 선수는 스콜지 만들어도 되고요. 뮤탈리스크 만들어도 되고요. 네. 네, 어쨌건 드론 수에서 큰 차이가 나고 있고 그리고 기염 선수가 한동안 게스를 못 했기 때문에 박찬문 선수가 분명하게 유리한 상황이에요. 네. 순식간에 지금 전세가 역전됐습니다. 그리고 저 정도의 뮤탈리스크는 스콜지에 의해서 다 잡힐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예, 스콜지 날아가네요. 네. 뮤탈리스크가 한 분에나 한 분의 반 정도 돼야지 그때부터 이제 스콜지 테러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드론이 너무 적네요. 지금 기염 선수 계속해서 박찬문 선수 저글링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거는 기염 선수 굉장히 지금 암울하거든요. 막아냅니다. 스콜지의 공격은 잘 막아냈는데요. 저글링 때문에 드론을 다 잃었어요. 지금 기염 선수 오히려 이제는 박찬문 선수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염 선수의 스컬지가 박찬문 선수가 다시 뮤탈 숫자는 좀 모였습니다만 지금 드론이었기 때문에 힘들어요. 기염 선수 그렇죠. 박찬문 선수는 기염 선수의 뮤탈리스크가 본진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뭐 스컬지를 만들 때까지라든지 뭐 어쨌거나 타격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계속해서 저글링을 보내는데 기염 패트리 선수가 저걸 좀 견제를 해야 되겠어요. 저걸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박찬문 선수는 차라리 공격으로 해법을 찾겠다라고 이제 이 생각을 하는 건데 네. 진짜 좋은 판단이거든요. 저거는 보십시오. 드론 숫자가 너무 차이 났는데요. 기염 선수 못 이겨요. 이 기염 선수 4강까지 못 가고 지금 탈락을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사실 이 2조에서 기염 선수의 그 강력 4강 후보로서 점쳤었는데 이게 뭡니까? 뮤탈리스크 날아가다가 또 스컬지에게 요격을 당하고요. 따지면 1강 기염 패트리 선수 GG도 선언하지 않고 그저 경기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갑니다. 네, 자 박찬문 선수가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출합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기온 패트리 선수가 4강 무턱에서 좌절을 합니다. 네, 저렇게까지 화가 몹시 난 기온 패트리 선수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예, 너무너무나 게임이 뜻대로 안 풀렸다는 거죠. 참의배입니다. 자, 경기 좀 다시 한번 처음부터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경기 초반에는 기온 패트리 선수가 랜덤 저그가 선택되면서 기온 패트리 선수 쪽으로 유리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어느 순간서부터 이렇게 순식간에 바뀐 겁니까? 박찬문 선수 뭐 상대 랜덤이기 때문에 당연히 드론 정찰을 보내서 상대 종족을 파악하고서 그러니까 상황 판단 능력이 아주 좋았던 거예요. 가스 채취가 늦었지만은 두 번째 채취를 먼저 감으로 해서 그 차후에 저글링의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저글링과 스콜지의 조합으로서 아주 잘 대처를 했네요. 네. 자, 기온 패트리 선수가 분명 유리했는데요. 페인을 어떻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딱히 기염 선수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박찬문 선수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기염 선수가 졌다라고 보는 편이 맞는 한판이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박찬문 선수 금방 같은 경우에 빌드오더가 내가 좀 느리네. 지금 기염 패트리하고 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은
내가 유일하게 우월한 측면을 가지고 있는 거는 두 번째 해처리가 빨랐다는 것밖에 없네. 네. 그랬을 때 아 이거 좀 어떻게 수비적으로 내가 들어오는 많으니까 스포어 콜론이 짓고 뭐 후방을 노리고 어쩌고 막 이런 식으로 했으면은 질질 끌려다니다가 분명 졌을 거예요. 근데 네. 바로 승부를 보겠다. 여기서 내가 저글링으로 승부를 보겠다라고 한 판단. 이 판단이 너무너무나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고 네. 박찬문 선수 저글링 컨트롤도 굉장히 좋았고요. 기온 패트리 선수 사실 그 성공 콜론이가 하나로서 막는다는 것은 사실 좀 힘들었어요. 네. 자, 지난 대회, 지난 시즌 하나로 통신 배트니버스 스타리그의 4강 진출자 4명 중에 3명이 이 4강 문턱에서 좌절하고 맙니다. 한 명 남은 마지막 보루가 변성철 선수인데 변성철 선수도 4강 진출이 위태위태한 좋은 상황이 아니죠. 예. 이렇게까지 급변하나요?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의 상위 랭킹이. 자, 이렇게 해서 2조의 4강 진출자는 정해졌습니다. 2조의 4강 진출자는 박찬문 선수 그리고 또 한 명의 선수가 김상훈 선수. 김상훈 선수. 김상훈 선수가 1위죠. 그렇습니다. 예. 자, 김상훈 1위. 예, 그래서 김상훈 선수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1조의 2위 선수와 토너먼트 3판 2선승제 4강전 준결승 경기를 갖게 되겠고요. 또 2위를 차지한 박찬문 선수가 봉준구 선수와 경기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4강전 경기가 준비되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8강 경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8강 1조에 또 한 명의 4강 진출자가 가려지지 않았습니다. 이 변성철 선수, 김동준 선수, 김동수 선수가 치르는 재경기 결과는 지금 이 방송이 끝나는 대로 여러분께 그 경기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주부터는 이제 4강전 경기가 치러집니다. 그리고 10월 마지막 날에 바로 이 결승전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결승전 경기는 연세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저녁 7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많은 분들께서 그 자리를 찾아서 과연 영예 프리첼베 온게임 네스타 리그의 최종 챔피언은 누가 될지 그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 예상했던 것과는 또 사뭇 다른 그런 그렇죠.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4강에서는 또 어떤 결과, 또 결승전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기대됩니다. 자, 온게임넷 주최하고 프리첼이 후원을 합니다. 그리고 주식회사 게임맥스에서 주관하는 프리첼의 온게임넷 스타 리그. 이제 8강전 경기를 마무리 지어야 할 때가 됐습니다. 4강전 경기, 결승전 경기까지 여러분 그 관심을 끊지 말고 끝까지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www.ongame.net.com을 통해서 그리고 또 www.game.freechel.com을 통해서 VOD로 오늘 여러분께 보내드린 경기는 다시 한번 살펴보실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관계상 이렇게 보내드리지 못하는 이 재경기 1조의 김동준, 김동수, 변성철 선수의 재경기도 이 VOD를 통해서 보실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제 4명의 최강 프로게이머와 함께하는 4강전 경기로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자, 기억 잘해주세요. 선수. 싫어요. 카림토스 한번 지대로 지대로. 여태까지 뭐 했어? 야, 여태까지는 그냥 뭐 게린 바스맨도 꺼렁터스 발로 하고 그랬죠 뭐 든든하고 그 야 넘어가 봐요 원래의 모습은 설마 이러고 나온 거 아니겠죠? 원래의 모습은 이제 나올 것도 아닌데 뭐 어때? 나올 것도 아니야 이제 난 이제 집에 와서 쉴 거야 논농사나 저야지 자 4강에 올라간 제 경기를 하게 됐는데 열심히 해야지. 이동 선수 예? 경기를 하게 됐는데 예. 어때요? 안 좋아요. 왜요? 이거는 딱히 기용 선수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박찬문 선수가 워낙
그냥 좀 성철이 형이랑 한 게임이 너무 허접했어요. 그리고 근데 더 웃긴 건 뭐냐면 김동수 선수는 자기가 제 연기를 할 기회가 생겼는데 안 좋아해. 저요? 응. 응원! 철이가 목표. 잠깐만요. 섬에서 이렇게 진 거 처음 봐. 어떻게 다 막혔는데? 아슬아슬한 거. 여기 뭐 탄 거지? 이제 도박을 건 거죠? 아, 바로 드래곤 뽑았어야 돼. 근데 이긴 사람이 최종 예정이야.
있어야지. 이겼네? 정신이라고 해야지. 아. 대박이다. 여기서 깨지면 분수 올라가네. 야, 뭐. 예? 여기 김종수 올라가면 정말 사라지겠다. 다시 거만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너무 기뻐. 저 진짜 눈농사하러 갈 거예요. 진짜 말리지 마요. 말리지 좀 마요. 눈농사하러 갈 거예요. 수고했어. 진주야 축하해. 진주야 수고했어. 다음 주에 화요일 롯데인가 알지? 오늘 수고했다. 네. 다음 주에 보자. 오늘 3판 졌어. 3판. 3연패. 잘했어. 진주야. 다음 주에 높아. 잊지 말고. 그러는 거 진짜. 거짓말쟁이야. 아방가르드 테란이 대중들도 컸어. 의문이 좀 좋았어요. 농사지러 간다면서. 예? 가보시는 게 더 좋아요.